눈물을 마시는 새, 피를 마시는 새에 등장하는 두억신이 그 이름은 옛 우리말에 갈바쓰다 라는 말에서 온 듯하다. 갈바쓰다는 나란히 번갈아 쓰다를 의미하는 말이며 말이는 옛말로 머리를 뜻한다. 출처는 엔사이버 국어사전. 갈바쓰다 말이 이름대로 머리가 두 개다. 티나함과 맞먹는 커다란 덩치를 가지고 있고 오른손은 어깨 가운데 왼손은 사타구니에 있으며 다리는 옆관절에다 발가락은 사방으로 뻗쳐 있다. 양팔 끝에는 수염 같은 것으로 뒤덮여 있으며 그 안에서 뿔이 튀어나온다. 눈물을 마시는 새, 피를 마시는 새에 등장하는 집단. 이름 그대로 왕 또는 황제를 지키는 22명의 금군들이다. 그들의 시초는 바로 신아라젯 왕국의 대호왕 사모페이를 지키던 22마리의 두억신이들이며 특히 그들의 수장이었던 갈바마리는 티나람과 함께 아라젯 제국의 수도 하늘누리의 이름을 남기기까지 했다. 하지만 두억신이들은 아라젯의 왕이 아니라 사모페이 개인을 지키는 것이었기에 대호왕의 성향 이후로 두억신이들 역시 그녀를 따라가버렸고 그 이후로는 선민 종족 중에서 뽑는다.